자, 계속해서 판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처음 공부하실 때는 아까 뭐 권력적 사실행위라든지 뭐 보충성, 근데 이제 행정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그럼 처분성이 뭔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렵긴 한데, 그냥 그때그때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처분성 인정, 그러면 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계속 연결시켜서 여러 번 반복해서 시험장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된 게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이렇게 잘 해놔서 막판에 여러 번 빠르게 돌려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과목당 한두 개씩 더 맞춰서 시험이 붙는 거예요. 무슨 헌법의 원리를 다 마스터해서 완벽하게 이해해서 시험장에 간다. 그런 건 없어요. 교수들도 그렇게까지 안 해. 시험은 시험에 딱 맞게 정리해서 들어가서 남들보다 점수를 한두 개씩 더 맞아서 커트라인 넘겨서 붙어서 어떤 이제 원하는 뭐 변호사면 변호사 아니면 뭐 공직에 나갈 분들은 공직에 나가. 그래서 거기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를 뭐 이렇게 막 엄청난 양의 내가 다 소화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공부 기간이 길어지고 막판에 힘이 딸려요. 정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국회의원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 부작위 위헌하기를 권한 심판 청구에 대해서 심판 청구 이후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해버렸어. 그러면 청구인의 주관적 목적이 달성된 경우 권리보호 이제 없다 본 거예요. 자, 헌법 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 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 이익이 존재해야 되는데 피청구인이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있던 입법부조의 상태는 해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리보호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률 개정 시한을 정하고 그때까지는 잠정적 적용을 명했는데 별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또다시 동일한 법률 조항의 위헌하기. 일단 헌법 불합치 결정 정도밖에 안 나왔고 그다음에 계속 잠정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아예 위헌하기를 구한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 헌법 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의 일종이죠. 그래서 기속력도 갖는 거. 그래서 일단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을 한 건데 왜 위헌을 또 구하냐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부적법은 되죠. 헌법 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의 일종이므로 이 조항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것이고 위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로서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 근데 딱 이렇게 지문을 이렇게 헌법 불합치 그러니까 위헌을 구했음에도 헌법 불합치 결정 을 선고했고 더군다나 잠정 적용을 명했기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 효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뭐 권리 보호 이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지문을 구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위헌 결정 일종으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또 위헌으로 다투는 것은 그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본 거예요. 국회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해서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부작위의 위헌하기를 구하는 심판 청구에 대하여 심판 청구하고 나서 국회가 뭐 후임자 3인의 재판관을 선출해 버렸어요. 그럼 앞에 저거는 심판 청구, 부작위 위헌하기를 구하는 심판 청구는 해소된 거죠. 그래서 3인의 재판관을 선출함으로써 자기 의무 이행 지시 제 상태가 해소됐기 때문에 권리 보호 이익은 이제 소멸됐다고 본 거예요. 자, 사법 경찰관이 기자들이 취재 요청에 응하여 청구인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이거 여러 번 봤죠? 양손에 수갑을 찬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행위. 일단 촬영 행위는 이미 종료됐어. 주관적 권리 보호는 소멸했죠. 그러나 이런 채미가 아, 이거 가만히 놔두면 이제 다른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이 다시 할때다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 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짐으로 심판 청구 이익을 인정. 그래서 반질해. 그래서 기억을 했어요. 쓸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 그러니까 서술형 그러니까 그 사례형 시험 준비하시는 분 이거 아주 약간 강력한 예상 문제죠. 피의자의 얼굴 및 조사받는 모습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언론에 노출되는 일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피의자의 의견 보호와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는 영역으로 헌법 질서 수호 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기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심판 청구 인정함이 상당하다. 자,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이 판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운영위원회 1차, 3차 임시회의 방청을 불허했어요. 이제 일단 지나간 거죠. 심판청구가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는지. 자, 보시면. 이게 좀 이것만 해서는 잘안 와닿아서 제가 좀 길게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그 다음에 이게 좀 특이한 판례에서 자 청구인들은 자 부산 경실련 뭐 자치 모임이에요. 근데 지역 자치 모임 이 사람들이 상임위원회 방청을 위한 협조 요청을 했는데 기장군 의회 의장은 일단 자기네가 이렇게 뭐 하는 거를 그, 뭐, 외부 시민단체에서 와서 보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요 법률에 근거해서, 자, 위원회에서는 해당,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요 조문하고, 그 다음에 회의 공개와 관련돼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조문을 근거로 해서 요 경실련 사람들 보러 갈 테니 협조를 요청해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의장이 아까 그 법조문에 근거해서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 의견 3분의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뭐 필요하다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뭐 방청할 수 있도록 한요 조문을 근거로 이제 불허한 거예요. 그러자 청구인들은 제1차 임시 그러니까 아까 그 조문을 근거로 이제 그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청구인들은 제1차 임시 위원회 방청을 신청을 했는데 의장이 출석 의원 6명 4명이 회의에 공개 반대 아까 3분의 2 반대함에 따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 제1차 임시위원회. 그 다음에 제3차 임시회를 또 방청을 신청했는데, 피청구에는 또 출석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공개 반대했음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법률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건 방청 불허행위에서 문제된 뭐 1차, 3차 임시회는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일단 권리 보호 이익이 소멸됐죠. 방청하려고 해도 임시회 자체가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면 위원회 회의는 논의가 속행되지 않는 이상 개별 회의마다 성격이 다르므로 이 사건 방청 불허 행위와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은 없다. 일단 이렇게 봤어요. 임시회는 그때그때마다 끝나니까 그 다음에 1차 임시회, 3차 임시회, 뭐 7차 임시회 이런 건다 다르니까 고 1차 임시회가 반복될 이런 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아무튼 그러고 나서 설령 반복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방청 불허 행위가 지방자치법 60조 1항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위법성이 문제될 뿐이므로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는 경우라 보기 어렵다. 좀 이상하긴 하죠. 이상한 논리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권리보호, 그러니까 지나갔기 때문에 그뭐더 이상 반복될 위험도 없고 임시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헌법적으로 또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지는 경우라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심판청구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한다고 해도 더 내가 볼때 인정하는 게더 논리적인데 아무튼 심판청 권리보호이익도 없고 심판청구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각하했어요. 그래서 특이한 판례라는 거예요. 자, 뭐 이게 다른 데서는 이런 논리를 가져오지 않는데 여기서 이렇게 특이하게 그 위원회 회의가 속행되지 않는 개별 회의마다 성격이 다름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특이하게 판례에서 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세요. 그래서 좀 제가 좀 자세하게 실었어요. 그 자료에는 다 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자, 그러니까 법령에 대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예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 90일 1년, 이렇게 되죠. 그런데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게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이런 게참 어렵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공무원으로 임용됐어. 공무원 임용됐는데 공무원 활동을 계속 하는데 이제 어떤 법률이 제정돼서 공무원은 실제로 있는 법이요. 그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는 이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봐. 그 가정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한참 일하고 있는 중에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면 법률 조항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시행되면은 이 법률 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다음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근데 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중에 새로 공무원이 임용된 거예요. 신규 임용. 뭐, 이 법률이 뭐 시행된 지 5년이 있고 지나고 나서 신규 임용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신규로 임용.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그러니까 임용된 때부터. 됐죠?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과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자 90일, 1년 이내의 기간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지. 자, 이건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률. 둘다 준수해야지 둘 중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 청구가 되는 거예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한 기산점. 아까 했죠? 이른바 상황상수 이론은 현재성 요건과 관련하여 구체적 기본권 침해가 있기 전이라도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될 때 미리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실효성을 높이는 유리한 거. 그렇지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기산점과 관련해 이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불리한 거. X.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무조건 나오면 무조건 나와요. 종래에는 법 시행일에 이미 일정한 시점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받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법 시행일에 유예 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것을 보아야 한다. 유예 기간이 있을 때법 시행과 유예 기간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법 시행일에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것을 보아서 그법 시행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 시행된 날로부터 1년을 도가하면 청구 기간이 지나버린 거죠. 근데 유예 기간을 두더라도 마찬가지 거야. 근데 종래 이게 판례에서 무수히 많은 시험이 나다가 드디어 판례가 변경됐어. 2020년 4월 23일. 아주 중요하고 앞으로 모든 시험에 거의 특혜급이죠. 자,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 기간 기산점을 그 법령의 종래와 같이 그 법령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이라고. 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유예기간을 경과하기 전까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보호자 동승조항에 동승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호자 동승조항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청구기간은 기산함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종래 이 문제도 이제 정답이 바뀌는 거죠. 개정된 법령이 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의 유예기간을 둔 경우 그 법령 시행 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사람은 유예기간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그 영업을 유예기간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그 영업을 할수 없으므로 그 법령 시행일에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칙에 의해 유예기간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기준이 이거예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는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령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이라고. 아주 중요해요.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청구기간은. 자, 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여러 번 했죠. 아예 없는 거. 공권력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죠. 그냥 계속 되니까. 그렇지만 이른바 부진정 입법부작위, 이건 뭐예요? 일단 불완전하게나마 입법이 있잖아요. 법률이 있잖아. 그래서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 위반을 내서 적극적인 헌법소원, 그 법률 자 제기하려면 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법률이 있으니까 그 법률 시행일, 청구기간의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이른바 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은 그 공권력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청구 기간에 제약이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69조 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바로 그 조항이, 야, 헌법 소원을 심판 청 그러니까 청구 기간은 90일 1년,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무슨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이렇게 막 하려고 해도 그 규정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청구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뭐 못하게 되는 이런 그게 바로 나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69조 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바로 그 조항에 근거해서 청구 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할 수 있는 각하. 자,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 소원 심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항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정지되거나 헌법재판소가 심판 대상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명백하게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헌법 소원 심판 적으로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91일 1년 그 조항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청구했는데 이 사람이 91일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법 시행이 한참 지난 후에. 그래서 부적법 각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위헌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바로 그 조항에 근거해서 91일 1년이 지났어. 청구 기간이 지났음으로 각하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자. 자, 요거하고 이제 비교할 판례가 있죠. 비교 판례. 이거는 두 개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자, 농림부 장관이 이게 이제 법전원 모의고사 지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비교 판례로, 그다음에 그 책, 그 교수님들 교과서는 그 아까 그 판례하고 이제 비교해서 이제 그 소개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 봤어요.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자료에 실어 봤어요. 농림부 장관이 한우 구입 자금 지원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통보를 했어요. 청구인은 요 구입 지침 잠정 중단해? 그래서 위 지침이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게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됐기 때문에 각하를 했어요. 각하를 했어. 그러자 이제 청구인은
2006년 8월에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69조 1항으로 인하해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위헌하기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자, 69조 1항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랬냐 헌법재판소가 자 이러한 공권력 행사 지원 중단 지침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청구기간 동안으로 각하인데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 69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되면 헌법소원에 대한 청구기간이 제한이 해소돼서 만약에 이게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해소돼서 청구인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아까 당의 공권력 행사 에 대해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청구인은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한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그래서 본안 판단도 들어간 거. 근데 이제 기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요게 각하됐어. 각하. 그 청구인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69조 1항의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앞에 판례하고 비교해서. 자, 법규정립행위, 입법행위로 기본권 침해행위가 계속되는지. 이거는 이제 문제 제기. 자, 그 소수설에서 어떤 문제 의식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요거부터 보는 게 자, 어떤 이러한 헌법 법령은 이제 헌법 재판소 입장과 다른 어떤 소수설의 주장은 법령은 유효하게 시행되는 한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지속되는 것이라고 봐서 법령에 대한 헌법 소원은 청구 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근데 봐봐요. 정종섭 교수라든지 김하일 교수. 김하일 교수는 요즘 뜨는 교수예요. 책도 많이 쓰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령은 유효하게 시행되는 한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지속되죠. 법령. 법률이 계속 효력을 가지니까. 거시기가 봄이 타당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는 청구기간의 적용을 배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그랬냐? 법규정립의 입법행위는 그것이 국회 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막론하고 일종의 법률행위. 이므로 그 행위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기본권 침해 행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계속 남을 수 있을 뿐. 침해 행위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법률 행위 만드는 거는 그냥 끝나고 기본권 침해 결과가 그냥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의견이 설득력이 있는데 아무튼 그 헌재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 행위는 한 번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계속 남아있다고 해요. 청구 기간의 제한을 전면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청구 기간의 설정 주제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법령 시행일로부터 90일, 안날로 법령 시행되는 걸 안날로부터 90일, 시행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청구 기간의 청구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그걸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법령 소원에서는 좀 특별하게 봐야 된다는 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는 이거 안 받아들여. 그래서 입법 행위는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위 속성상 행위 자체가 한 번에 끝나는 요거를 요게 이제 논거의 포인트였던 거죠. 그러한 입법행위 결과인 권리 침해 상태 계속될 수 있을 뿐이라고 봐야 된다. 결과가 계속될 뿐이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취하되면은 헌법소원 심판 절차가 종료되는지 자 요게 540 요게 앞에서 한번 했었죠? 그 515페이지
그심그 하나 둘세 번째 판 청구인의 사망과 심판 절차 종료 선언 그쪽에서 한번 했었어요.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찬가지 그때도 인정됐는데 자 여기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봤는데 다시 한번 심판 절차 종료 선언 자주 나오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심판 절차 종료는 청구인의 사망, 심판 청구 취하 등으로 심판 절차의 종료 여부가 불분명해 된 경우에 절차 관계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하는 결정이다. 그래서 주문을 봐요. 주문. 자,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 절차는 언제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그래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 절차는 청구인의 심판 취하로 종료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취하되면 헌법 소원 심판이 종료되는지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239조는 검사가 뭐 이런 헌법 소원 심판 절차를 준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청구인들이 헌법 소원 취하면 헌법 소원 심판 절차는 종료된다. 주문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 객관적 헌법 질서 수호를 유지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헌법 소원 심판 청구가 취하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기능한데 종국 결정 선고 아 그럴듯한데 X 취하 하면 헌법소원 심판 절차는 종료한다. 자, 이렇게 헌법소원과 관련된 판례들 같이 살펴봤습니다.